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타 강서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엠퍼러 룰렛에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현재 잔고는 35만 8천 원. 여러분 출금 한 상황에서 최저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15분 정도 세션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5번이 나왔고요. 2,000원 배팅으로요.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다 배팅 들어갑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드머니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시드머니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션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2,000원 배팅 총 4,000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6번. 아이고 또 스몰이 나왔네요. 또 스몰이 나왔어요. 이렇게 5번 다음에 6번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렇게 15,000원씩 한번 가볼게요. 15,000원? 너무 많이 갔는데? 6,000원씩만 갔으면 되는데 잘못 갔어요 배팅을. 이렇게 28번 잘못 갔는데 그래도 먹었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지금 65% 정도 확률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00원으로 다시 한번 퍼스트하고 세컨 다즌 한번 배팅해볼게요. 총 4,000원 배팅이고요. 한 5-6만원 정도만 벌어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몇만원만 벌어도 작은 시드머니로도 충분히 생활도박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수익으로 아주 작게 수익을 얻는 거죠. 작은 시드머니로 아주 작은 수익을 얻는 거죠.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담뱃값이든 점심값이든. 이제 6번 다시 한번 나왔고요. 좀 전에 나왔던 6번, 28번, 6번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2,000원 먹었고요. 그럼 2,000원, 2,000원 해서 1,000원을 한번 올려볼게요. 3,000원으로. 3,000원으로 한번 올려봤어요. 이렇게 스피는 돌아가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컨하고 떨드 10번 미스했죠. 옆에 5번도 있고 30번도 있었네요. 23번도 있었네요. 오케이 10번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9,000원씩 한번 배팅 들어갑니다. 1,000원 먹기니까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먹기니까요. 2,000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지만 이것도 플러스가 되면은 절대 무시 못하죠. 아이고 적중에 했습니다. 27,000원. 이렇게 15번으로 나왔죠. 오케이 그러면 1,000원, 2,000원씩 또 다시 한번 퍼스트하고 떨드 다즌에 한번 배팅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배팅 시스템은요. 다즌 배팅 시스템으로 퍼스트 다즌 그리고 떨드 다즌 이렇게 해서 2,000원, 4,000원 토탈 4,000원이죠. 이거 배팅하는 거예요. 작은 시드머니를 가지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 그대로 생활 갬블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30번 적중했고요. 2,000원 먹은 거예요. 2,000원이면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또 2,000원씩
퍼스트하고 세컨 다슨 이렇게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40만원까지 올리고요. 첫째 목표는 열심히 해서 40만원까지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활 도박은요 최대한 빨리 끊고 나가세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위험하기 때문에요. 절대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뭐 15분, 30분 이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0번 안 돼! 26번도 안 돼! 야, 거기서 26번이 들어가네요. 6,000원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퍼스트하고 세컨드 다즌에 6,000원, 6,000원 총 12,000원 금이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하지만 뭐 65%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 36개 번호 중에 37개죠. 제로 포함에 24개 정도를 잡고 가는 거니까 1부터 24번까지만 나오면 저는 이깁니다. 큰 번호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먹었죠. 15번. 예, 다시 한번 그럼 2,000원 퍼스트하고 떨다즌에도 2,000원씩 총 4,000원 한번 배팅 들어볼게요. 이 아줌마 딜러는 딱 중국 사람처럼 생겼네. 홍콩이나 저 대만이나 뭐 그죠? 약간 그런 쪽 계열이신 것 같아 이분은. 동양 쪽에 있는 스튜디오인가 봐요. 대부분 그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스튜디오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동양에도 많이 생기는 거 보면 이제 동양 유저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그 서비스를 넓히는 거죠. 이렇게 29번이 나왔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000원 배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뭐 한 2만원 먹기 뭐 3만원 먹기 이렇게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큰 시드머니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게임합니까? 뭐 어떻게 게임합니까? 단가를 내리는 거죠. 배팅 금액을. 그죠? 욕심도 버리고. 뭐 1,000원씩 배팅해도 돼요. 1,000원, 1,000원, 2,000원. 네. 게임을 재미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뱃값 정도 벌 정도로. 그죠? 뭐 햄버거 하나 사 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0원 배팅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대부분 근데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린 건데 2번이 나왔잖아요. 요 1, 2, 3, 4번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 0번, 0번부터 한 4번 그러면 또 요쪽 스몰 번호가 나올 확률이 커요. 이변이 없는 날 아마 이쪽에 또 나올 거예요. 작은 번호에. 희한해요. 그리고 34번, 35, 36번 이렇게 나오면요. 또 큰 번호로 또 꽂히고요. 희한합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어우, 9번 들어갈 뻔하다가 29번 들어가서 적중했죠. 이미 오늘은 햄버거 먹을 돈은 이미 벌었네요. 29번이죠. 2,000원씩 퍼스트하고 세컨드 다즌에 배팅 들어갑니다. 현재 시간은 8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대략 한 15분 정도 세션으로 이어나갈 거고요.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세션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전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라이브로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5번 나와서 적중했고요. 그 한 대략 한 40만원까지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2,000원, 2,000원 배팅으로 총 4,000원 배팅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요. 하루에 한 최소한 3, 4병, 5병은 먹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물은 맛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그냥 차, 그 생강차가 몸에 좋다 그래갖고 생강차를 좀 마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콜라만큼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좋다니까 먹긴 하는데 23번 적중했죠. 이렇게 적중을 했고요.
이번에는 2,000원씩 퍼스트하고 떨드 다즌에 이렇게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총 배팅 금액은 4,000원. 적은 시드머니로 적은 수익을 얻는다. 뭐 이건 뭐 재미도 보면서 빵값도 벌고요. 햄버거 요즘 뭐 세트 10,000원이면 먹잖아요. 10,000원은 금방 법니다. 대략 뭐 한 30만원 그 정도 시드머니 갖고 계시면요, 그냥 10,000원은 쉽게 벌어요. 쉽게 버시고 이제 금방 끝내셔야죠. 10,000원 출금해서 제로 안 돼 튀어나와. 이렇게 한번 쉬어야 됐네요. 한번 쉬어야 되겠어요. 7초 남았고요. 룰렛 할배, 어 크게 놓으시네 이분은. 오케이, 스피닝 돌아가고 있고요. 제로까지 또 가냐? 와, 32번 제로 바로 옆이네요. 별로 좋진 않아요. 제로 그리고 32번 이런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번호인데 하여튼 제로 옆에 있는 번호들은 그닥 좋지 않아요. 제로를 간다면 모르겠는데 제로에 배팅은 안 하니까 거의 대부분. 한 번 더 쉴게요. 그래도 이 확률적으로 보면요, 37번 중에 제로가 한 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번호 적중하게 되면 35배니까. 딜러 체인지가 있었네요. 잘 됐네요. 어차피 딜러 체인지 또 제로야? 아니구나. 와, 옆에 32번 찍고 32번 찍고 그 다음에 26번 찍네요. 바로 옆에 대박이다. 이렇게 가기도 참 힘들텐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요? 컨비네이션을. 이 룰렛 할배는 뭐 매번 적중하네. 이 사람이 지존 아닐까요? 지존? 이번에는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 이 말하는 이 유튜버라 이 목이 항상 이래요. 5번 나왔고요. 6,000원씩 총 12,000원 한번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 한번 배팅해 볼게요. 목표는 40만원까지인데 세션 종료까지요. 한번 지켜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 40만원까지는 채워지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좀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 15분 정도 이내로요 이렇게 가려고 하죠. 왜냐면 요즘 이제 쇼츠 같은 게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긴 영상들을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먹었고요. 이제 만 원만 더 따면 되는데 네, 요게 지금 13번이 나와서 2,000원씩 그러면 퍼스트하고 떨드 다즌에 한번 다시 배팅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 바카레가 게임이 잘 안 될 때는요 한번 룰렛으로 한번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룰렛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블랙 레드 요게 바카레랑 똑같잖아요. 뭐 플레이어 뱅커 뭐 이런 식으로 50-50 물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33%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33%를 두 개를 가주면 65% 정도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죠? 그래서 2,000원 먹었고요. 오케이, 이제 36번이 나왔는데 이렇게 36번이 나오면은 요 떨드 다즌에 잘 나오더라고요. 로우 넘버가 나오잖아요. 1, 2, 3이요. 그럼 또 여기 로우 넘버에 또 꽂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뭐 이제 제가 게임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번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죠. 아니길 바라봐요. 갈 길이 바쁩니다. 2,000원씩 계속 먹어야 40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저렴한 시드머니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큰 번호가 나왔죠. 그렇죠. 제가 그랬죠. 36번 나오면 이쪽으로 나온다고. 그죠? 참 진짜 쪽집게야. 근데 이게요, 쪽집게가 아니고요, 경험이에요. 경험. 3, 4, 3, 5, 3, 6이 나오면 third dozen에 나올 확률이 크고요, 1, 2, 3번 나오면 1번부터 12번 first dozen에 나올 확률이 커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인제는 어차피 이 third dozen이 36, 32 두 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죠. 퍼센티지는. 왜냐면 이게 확률 게임인데, 뭐 물론 계속 나올 수도 있죠. 또 나왔네, 26번. 야, 근데 제로 옆이라 기분이 안 좋네. 15,000원씩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콜라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아마 배 열면은 아마 까맣을 거예요. 콜라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콜라를 많이 마신 날은 또 잠도 안 와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시거든요. 오케이, 적중했네요. 봤죠? 1, 2, 3이죠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3,000원씩만 가자. 왜냐면 1, 2, 3이 나오면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1번부터 12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 35, 36 나오면 또 이 third dozen에 나올 확률이 크고요, 1번, 2번, 3번에 맞으면 1부터 12 first dozen에 나올 확률이 커요. 2번이니까 또 small 번호로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오, 2번으로 갈 뻔했는데 아니다. 이번에는 럭키네요. 바로 2번 옆에 있죠? 갈 뻔했어요. 394,000원. 아까 있었던 대로 그대로 들어왔죠. 오케이, 2,000원 베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40만원까지 올라가기 참 쉽지가 않네. 여러분들은 갬블을 하실 때 대략 한 몇 분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갬블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오링될 때까지 하시는가요? 정말 돈을 그냥 잃을 거라 생각하면 그냥 뭐 그냥 하시면 되지만, 이 피 같은 돈 절대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시간 무조건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3,000원씩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한 4만원 정도는 오르는 것 같은데요. 40만원 찍으면 햄버거 값 정도, 3만 4만원이면 햄버거 값에 뭐 음료수에 뭐 다 할 수 있네.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30만원 시드머니로 이렇게 번다는 게 13 적중했네요. 1,000원만 더 벌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 번 더 적중하고요. 저는 이제 로그아웃 하는 걸로 할게요. 우선은 13번이 나왔죠? 그럼 1,000원씩만 베팅해 볼게요. 이렇게 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요. 아, 진짜 이 룰렛 룰렛 룰렛. 이렇게 스핀 돌아가서 36번 적중했죠. 이렇게 해서 40만원 찍었네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1타 강사는요, 이렇게 업로드를 많이 시켜드리는데, 그 대부분 룰렛, 블랙잭, 그리고 바카라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할 때나 이럴 때 알림벨을 올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팁, 갬블하면서 꼭 지켜야 될 부분,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그거 놓치게 되면은 정말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